반갑습니다. 정직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천 소장입니다. 보이는 토지는 남양이며 접근성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. 문경시청에서 유곡동 마을 뒤쪽 토지까지 구분 6.9km이며 매도 금액은 1억 4,700만원입니다. 평당 45만원. 토지 면적 약 326평, 1,079제곱미터.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며 지목은 전입니다. 건폐율 60%, 용적률 100% 이하. 정남향 주택지 추천드립니다. 국어부지를 많이 사용하는 장점 있는 토지입니다. 토지 이용 계획. 도시지역, 제1종 일반주거지역, 소로이류, 가축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, 상대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, 폐광지역진흥지구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. 제1종 일반주거지역. 건폐율은 60%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% 이상 200%입니다. 4층 이하의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유치원 노유자 시설 등 근린생활시설 설립이 가능합니다. 그 외 다수 유곡동 경상북도 문경시에 있는 동 면적 381만 2,882제곱미터이다. 1995년 1월 점촌시와 문경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형의 문경시가 됨에 따라 문경시 유곡동이 되었다. 유곡동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신평동 관할하에 있다. 유곡이란 지명은 지세가 그윽하고 깊다는 데 연유한다. 네이버 지식백과 자동차 도로에서 30m 안쪽에 위치한 남양의 주택지입니다. 점촌 북초등학교와 약 100여 미터 거리에 있으며 시내권 주택지입니다. 'Cause a vibe is irreplaceable. You don't see this kind of love.